나랑 잘 봐. 화이팅. 자, 다음 질문. 자, 영상 편지가 끝났고 이제 김대환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제 딱 한 번 한 번씩 볼게요. 한 번씩 볼게요. 할게요. 자, 저 먼저 할게요. 네. 네, 빅스타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행동은?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장난이고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는 투빅 확인하는 거죠. 팬들이 또 우리 팬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쓰고 그 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게 저는 그게 궁금하니까 투빅 일어나자마자 저는 투빅 형님들 투빅 형님들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나왔다. 까무잡잡해져서 다시 과거의 초딩 김래환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요? 태닝을 시작한 이유는? 오케이 오케이. 운동을 하거든요. 머리 빠지게 되니까 탈모겠다. 제가 다리가 굵어야 돼. 제가 다리가 굵어야 돼. 아무튼 네. 네. 저희끼리 얘기해주죠. 내한 형이 태닝 시작했는데 뭔 거 같나요? 그냥 운동해서 네. 조금 더 그런 까무잡잡한 피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터에가 태닝도 잘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질투하고 질투하는 거 같아서 그만하라고 질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한이가 알아보고 갔는데 계속 아예 같이 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태닝이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얘 항상 서아이 옷 벗고 걸어보고 있으면 무슨 내한이가 지껏 받고 패드 하나 쓰고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도 너 신 들어가잖아? 그럼 지가 벗어. 그럼 지가 봐. 그럼 내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지가 들어가는 시겠지. 야, 좀 까르신 거 같지 않냐? 막 이래. 진짜? 너 몰랐어. 그럼 내가 글쎄.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좀 근데 좀 많이 까매진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형 저 요새 피부가 돌아와가지고 더 해야 돼. 전혀 돌아오지 않네. 이렇게 까매면 소화기가 더 까맣다. 빅스타 자유시간 생기면 주로 뭐 해요? 네, 요새 저희는 한강 라이딩을 자주 해서 네, 혹시 한강 가다가 저희 보시면 인사드리죠. 한강 가다가 만나면은 같이 그거 은박지 컵라면 있잖아요. 오! 은박지 라면. 네, 만나면 그거 제가 사줄게요. 같이 먹어요. 네, 사줄게요. 사 먹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당신들 이렇게 지나가죠. 따라와요, 저거. 뭐. 좋아요! 따라와요, 저거. 라면! 뭐 능력껏 잘 잡았는데. 나 여기 만나면?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거야. 만나면 라면 사줄게. 아니, 진짜. 뜨겁다. 지나가다가 바로 찾는 거야. 오빠 라면! 옆으로 옆으로 오빠 라면!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알이가 우리 김태닝 씨가 위해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한 명 더 가야 될 거 같아요. 네, 먼저 가요. 네, 네, 뒤따라갈게요. 빨리 인사하고 태닝 했는데 인사해주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좀 어색하네요. 되게 진짜 또 이걸 왜 해요 또? 제가 요즘 인스타나 이런 좀 소셜 네트워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되게 막 되게 서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가 셀카를 진짜 못 찍어가지고 이게 냉정하게 아 뭐 하세요 지금? 아, 예. 집중해주세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를 이렇게 안 올리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셀카를 잘 못 찍고 그 사진들을 좀 최대한 좋은 걸 올리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뭐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카페에 자주 들어갈게요. 안녕.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명이 갔습니다. 네, 가고 말았네요. 조금 된 갔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이어서 계속해볼까요? 네. 자,
약간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네, 제가 20살 때 네, 자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배웠던 된장찌개. 된장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죠. 불어서 물 넣고 냉이 버섯도 넣고. 청국장 먹고 갈래요? 입에서 냄새가 오빠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누나 팬들이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땡큐지. 키베리 감사죠. 저는 그냥 영준아도 좋고 뭐 바람아도 좋고 그냥 준아 이렇게 불러주고 준아는 워낙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불러서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빠도 좋고 언제나 좋겠습니까? 누나들이 오빠라고 해도 뭐 상관 없어요. 그냥 진짜 좋아하는 말 자체가. 자,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자 3주년 Q&A 마지막. 딱 본인의 질문을 보셨네요. 초급장. 냄새. 자 마지막 질문. 팬들이 제일 귀여웠던 순간은? 제일 귀여웠던 순간. 진짜 귀여웠어. 진짜 귀여웠어. 귀여웠. 아빠! 귀여웠던 순간. 공연을 할 때, 이제 팬들이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무대 때,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조금 멀리 봐요. 이렇게 막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우리 팬들 보면, 막 하다가, 눈이 마시면, 막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팬들이 뭐 선물을 뽑아야 먹어야 다녀가는데 봉지 안에 해가지고 나의 무심 빠지는 거 초콜릿 하나 들어가고 이래 야 귀여운데 야 너무 귀엽다 귀여워질 거 같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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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주부 할 때 많이 귀여워요. 좋습니다. 아, 저도 형이 수주할 때 귀여워. 뭐 하나씩 얘기하고 빠빠이 할까요? 네. 자, 지금 미스터의 컴백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오리온들. 아, 차 타는 거 너무 좋아하다. 오리온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아마 컴백하면은 그동안 긴 공백들 진짜 기다렸던 힘든 시간들 다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진짜 만들어줄 테니까 진짜 너희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망시키지 않고 진짜 자랑스러운 가수 비스타가 되도록 진짜 노력할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금방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요. 네, 3주년입니다. 네. 뭐, 무슨 말에 하도 기다리란 말을 곧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기다리란 말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거 연습하고 있다가 딱 나오고 싶었는데, 곧 나오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잘 나올게. 너희들은 우리 훈련들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우리 나오면 그때 이제 열심히 우리 모아주고 같이 TV 나 응원해주고 오빠들 또 드림팀 나가게 되면 같이 응원하고 땀 흘리고 뭐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우리 빅스타도 열심히 준비하고 오리온들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팬사인회 만나고 커버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사진 축하하고 너희들도 축하해.
항상 빅스타 기다려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에요. 벌써 3년이 됐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순식간이었지만 3년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을 만났고 멤버들 만나고 대기도 했고 3년 축하하고 나도 축하하고 이제 3년이니까 우리 볼라리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3년, 아직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더 힘내서 같이 달려가 봐요. 3년 축하해요. 이 한번 해줄래? 해줄래? 여러분이 나 잘할 것 같아. 다 하죠. 경찰 세상 경찰청 쇠창살 외청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그럼 뭔가 좀 빨리 하면 잘할 것 같아.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쇠쇠살 쌍쌍쌍 경미살 우리 나 버리면 좋다.